봅시다. 일단 이 문은 저 위에 문이랑 연결이 돼 있고 저 위로 갈 수가 있네요. 일단 가기 전에 쭉 봅시다. 가면 일로 떨어지네. 그럼 떨어지면서 스프링을 잡을 순 있겠어. 일단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저기 들어가야 돼요. 저 사이로. 그쵸, 아무래도 퍼즐 맵은 월드가 좀 많아요. 월드가 위로 던질 수 있다 보니까. 위로 던지는 걸 이용을 해서 주로 월드가 많죠. 요시 같은 경우에도 요시가 또 벽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혀가. 유시마 요시는 혀를 못, 그 혀가 벽을 못 뚫거든요. 여러 가지 요 봤을 때 월드 버전이 좋은 것 같아요, 만들기. 어차피 스프링은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스프링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이거 거북이를 왠지 이렇게 했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네. 이렇게 해놓으면 왠지 그쪽 블럭 위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가나? 아, 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거북이가 튕겨 나왔겠죠? 처음에.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면 스프링을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거북이를 꺼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죠. 가라! 그렇지. 잠깐만. 이러면 요시를 타면 돼요. 뭐야? 안 튕겨 나오네? 이런. 허허. 안 튕겨 나오네요. 이런. 이건 좀 곤란하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불 먹고 저 폭탄 터뜨리려는 거고. 아, 근데 거북이를 어떻게 살리지? 아, 좀 제발. 나중에 하자. 어차피 못 깨니까. 요시로 가로 스프링을 먹고 가로 스프링을 날리라고요? 어떻게 날리죠, 제가? 지금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저 이번 판 망했어. 다시. 불 먹고 폭탄 터뜨리는 건 당연히 맞죠.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거북이를 어떻게 꺼냈느냐. 거북이를 꺼내서 저 위에 있는 음표 블록을 물음표 블록을 쳐야 될것 같은데. 아, 난 스프링 이런 거 위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될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나? 가로스프링을 먹고 다시 가로스프링을 뱉어봤자 지금 가로스프링이 있는 위치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요? 상태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오면은 가능하겠네. 제가 여기 가로스프링을 못 봤어. 이거 오면은 잘하면 되겠는데? 될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아, 기가 막혔습니다. 정답이야. 난 여기 가로수평을 못 봤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이걸 던져보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올까? 타워가 나오겠지? 저거 해골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그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잘. 아우 씨. 야, 이거 이따가 다시 잘. 뭔가 안 먹어지는 각이야. 다시 해야겠어. 그 상태에서 파워를 올리면 잠깐만, 그거 좀 가능성 있는데요? 근데 파워를 올려도 꽃이 일단은 여기가 두 칸짜리니까 끝까지 올라오지는 못하겠고. 아, 근데 그거 좀 가능성 있어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근데 그 접근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파워 올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이거 그냥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파워는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네. 진짜 일단 해보죠. 일단 해봐. 파워를 다시 못 먹는 함정이 있구만. 젠장. 여러분, 꽃은 먹을 수가 있는데. 이래도, 그래. 먹어지는데. 이거 설마, 근데 이러고. 이거 리셋 되는 거 아니야? 저기 파워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위치에? 아, 깼네. 가 아닌데. 아니, 이거 폭탄이랑 같이 갈 수가 없잖아. 아, 그럼 폭탄으로 미리 뿌개놓고 다시 와야 되나?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요시를 버려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 근데 거의 된 것 같아. 파워는 없어서 갈 수 있어요. 이 가로 스프링도 호감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 얼음 블록을 뿌길 수가 없다는 소리야. 이게 안 뿌개질 텐데. 이렇게 올려놔도? 아니, 파워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폭탄을 들고 가면은 요시를 버려야 되잖아요? 요시를 버려야 되면은 발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파워가 없기 때문에 가로스프링으로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시를 버려야 돼요. 물론 만약에 뿌겠어 타이밍 맞춰서 군바 밟고 어떻게 올라가면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근데 과연 타이밍을 맞추는 걸까? 군바를 밟고 깨는 걸까? 근데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진짜? 아! 이거 군바 밟고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되지 않을까? 되네. 이게 맞았네요.